이번 사례는요, 딸이 어머니하고 같이 산 지가 좀 1년이 넘었는데, 좀 최근 들어서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런 증세가 보인 지가 한몇 개월이 되었다. 그래서 병원도 가봤는데, 병원에서는 뭐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은 없다. 치매도 아니다. 그냥 단지 어머니가 잠을 못 자니까 불면증이 아닌가 싶어서 잠을 잘 자라고 뭐 신경 안전제, 불면증에 도움되는 약을 처방받아서 그것만 드시고 있대요. 그런데도 이 낫지를 않고 성격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상담하러 온 사례입니다. 자, 매직카드 출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번 마술사가 나왔죠. 이 마술사의 키워드는 좀 안정이 안 됐죠. 어머니는 지금 정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됐네요. 안정이 안 돼서 굉장히 어머니가 불안한 상태에 계시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불안한 상태,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죠. 다음 장을 열어보면요. 11번, 힘. 힘의 키워드는 뭐돈 욕심이 많다, 돈과 관계되는 카드죠. 뭐 아니면 힘이 좋다, 뭐 육체적으로는 그런 키워드인데, 여기서는 어머니가 돈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고 돈 욕심이 많다. 그 전에 1분, 바로 전에 1분 마술사의 카드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됐다, 안 돼서 불안하다. 왜? 어머니는 돈에 애착이 강했어. 돈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지금은 현재 불안하다. 그러면 좀 경제 사정이 안 좋죠. 안 좋으니까 돈 욕심이 많은 어머니가 좀 정신적으로 불안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을 열어보면요. 컵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는 몸과 마음이 정신적으로 다 흐트러져가 있죠. 깨져 있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몸과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흐트러져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모든 상태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좀 건강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뭐 크게 핵심이 성격이 변했다. 그러면 건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건강으로 봤을 때는 무슨 병이냐 하면은 물하고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컵인데, 물과 관계되는 거는 뭐 보통 신장 방광인데, 뭐 여기서는 신장 방광 이런 병이 아니죠. 성격이니까 성격상의 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컵에 대해서 성격상의 병은 조울증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키워드에 조울증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울증이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울증보다 한 단계 높은 병이죠. 좀 치유하기 힘든 병. 우울증은 자기 자신을 해치고,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고, 피곤하고, 좀 잠을 못 자면 완전히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없고, 또 심지어는 좀 지나치면은 자살을 유발하는 병이죠. 자살까지 할수 있지만 조울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날 며칠 잠을 안 자도 피곤한 감을 모르면서 본인 자신보다 주위 사람을 좀못 살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을 좀못 살게 한다. 그래서 딸이 너무 힘들어서 이래 상담을 하러 왔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몸과 마음이 다 흐트러져 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서 조울증을 앓고 있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암장을 보는데요. 암장은 세 장이 합의를 했죠. 자, 컵은 번호가 없으니까 1번, 11번. 1 더하기 11 하면 12가 나오죠. 그래서 12에 대한 암장이 올라갑니다. 12번, 10번, 2번, 3번. 이렇게 네 장의 암장이 올라갔는데요. 또 어머니는 이 조울증이 걸려서 뭐 아무것도 일도 하기 싫어하고 아무것도 뭐안 하려고 하신대요. 다음에는 12번 거꾸로 매달린 남자의 키워드가 답답한 카드죠. 돈과 거리가 멀죠. 어머니는 돈 욕심도 많고 돈의 애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돈이 없었어. 돈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계시군요. 하니까 맞대요.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자꾸 성격이 뭐 거칠어지고 짜증을 많이 낸대요. 뭐 하고 싶은 걸 단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좀 같이 있다 보니까 딸도 이상하다 느끼고 어머니가 거칠어졌고, 본인도 불안하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좀 집에만 있어라, 좀 이렇게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머니는 또 돈이 없으니까 또 밖에 외출도 잘안 하려고 하신대요. 어머니 스스로도. 돈과 거래가 뭐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돈이 없다. 경제적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돈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어머니가 이렇게 이상하게 성격이 변한 지가 좀 오래됐네요. 10번 운명의 수레바퀴가 오래됐다고 우리가 키워드에서는 공부하였죠. 오래됐네요? 아니니까 예, 좀 오래됐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1년 전에 어머니 집에 들어왔는데 한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해졌다. 좀 오래됐다. 어머니는 자기가 그런 것을 감추고 있다. 2번 여자 교황은 속마음을 감추고 있죠. 뭐 쉽게 말해서 키워드에서 좀 엉큼하다.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머니는 속마음을 지금 현재 감추고 있다. 왜?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척을 한다. 그런 뜻이 되죠. 속마음을 감추고 있다. 다음은 3번 여왕이죠. 여왕은 아주 괜찮죠. 어머니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과거에도 아주 괜찮고 옛날에 괜찮을 때 여왕으로 살 때 이 3번의 키워드가 공주병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는 과거에 아주 편안하게 참 잘 살았네요 하니까 맞대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살은 어머니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과거와 현실을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과거의 얽매이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도 과거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가 있다. 이렇게 혼자서 착각을 하고 살고 계시는 거죠. 따님도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혹시 뭐 옛날 같이 여왕처럼 군림하면 안 되겠나? 뭐 이런 마음이죠.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도 그렇대요. 현재 어머니는 과거와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과거는 아주 괜찮게 여왕으로 살았는데 지금도 그런 착각 속에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어머니 성격이 왜 변했을까요? 성격으로 봤을 때는 1번 마술자. 어머니는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죠. 엄마가 불안정해가 있네요. 어머니는 돈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합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하고 돈 욕심도 많으신 분인데 현재는 그렇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다 흐트러져 있고 정신적으로는 불안한 상태면서 현재 성격이 거칠어졌고 이상한 것은 어머니는 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그걸 눈치 못 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챘대요. 왜냐면 우울증은 확 드러나는데 조울증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병이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이제 암장으로 가서 왜 불안하고 조울증을 앓고 있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됐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돈이 없었어. 돈이 없으니까 돈과 거리가 멀진 카드라 했죠. 답답한 카드.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해 있다. 지금 이렇게 성격이 변한 지는 오래되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래되었다. 어머니는 성격이 변했다는 것을 이는 조울증이라는 것 병을 속으로만 알고 있고 남한테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다. 속으로만 자기 자신이 좀 변했다는 것을 확실히 변했다는 걸 알고 있겠죠.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그런 카드니까 오래됐는데 어머니는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드러내지 안 하고 있다. 딸한테도 말 안 하고 있다. 왜? 지금 현재 어머니는 과거에 아주 여왕으로 군림하면서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과거와 현실을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지금도 내가 과거와 같이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지금 나한테는 이 돈이 없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 마지막 여왕 카드에서 과거와 현실에서 어머니는 벗어나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됩니다. 자, 이제는 33세 여자분, 즉 상담하러 오신 따님이죠. 따님의 성격으로 봤을 때 1번 마술사. 마술사의 뭐 우리 키워드가 아주 영리하고 이 머리가 좋고 영리하고 총명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딸도 모든 것이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 됐죠. 딸도 마음적으로 봤을 때는 심적으로서는 안정이 안 됐다. 그렇지만 제가 어머니하고 똑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같은 답이 되니까요. 이 기아께서는 참 머리도 좋고 여러 가지도 총명하고 재능도 참 다양하는데
그 지금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맞대요. 자기가 결혼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결혼 생활로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갖고 있는 꿈과 야망을 펼치지 못한다. 다음은 딸의 성격으로 11번 힘입니다. 성격이 아주 급하고 다혈질이라 뭐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이 딸의 성격으로서는 매우 영리하고 재능도 많고 그렇지만 기아께서는 굉장히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네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꿈과 포부도 야망도 큰데 크고 최선을 참 다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성격이 좀 급하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다음은 컵입니다. 컵이 딱 나왔죠. 자, 여기서 컵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33살 딸이 아마 33살이면 결혼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와 같이 산다. 그전에는 어머니와 같이 안 살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1년 전에 1년이 조금 넘었다 했죠. 어머니와 같이 산 지가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다.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 상담하러 온 내용이니까요. 컵이 나왔으니까 컵의 키워드는 이 보통 뭐 부도, 뭐 유산, 뭐 이별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혼하셨습니까? 이혼 카드죠. 이혼하셨습니까? 귀하께서는 그러니까 맞대요. 이혼을 하고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산대요. 성질이 급했기 때문에 너무 급하니까 남편하고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했대요. 성격이 안 맞아서 왜 단지 본인이 너무 성격이 급하다 다혈질이라 하니까 그거 맞대요. 좀 자기는 욱하는 성격도 있고 고지고대로 좀 남편이 거짓말을 하든지 좀 더러운 꼴을 못 본대요. 그래서 성격이 너무 급해서 아마 이혼 사유가 됐겠죠. 현재는 이혼해서 어머니 집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혼하였다. 그래서 어머니 집에 들어왔다. 다음은 12번 거꾸로 매달린 남자죠. 어머니 때문에 기아께서 더 어머니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불면증에 있네요. 그러니까 맞대요. 어머니는 뭐 잠을 안 자도 이 피곤하지들 않은데 계속 자기를 못 살게 하는데 자기는 잠을 하루만 못 자도 너무 피곤하고 모든 일이 다 하고 싶지 않고 모든 일도 안 됨으로써 또 하고 싶지도 않대요. 딸도 지금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죠. 딸도 가진 돈이 이혼해서 가진 돈이 없다. 지금 현재는 어머니보다 딸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기아께서는 어쩌면 어머니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겠네요 하니까 어쩌면 그렇대요. 자기도 뭐 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진짜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내가 정신병원에 갈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왜? 매일같이 10번의 운명의 수레바퀴 키우다가 매일같이죠. 매일같이 일하는 사람, 똑같은 일하는 사람, 직장인, 학생, 주부라 했죠. 매일같이 어머니를 돌보느라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일도 같이 곁들여야 해야 되니까 짜증이 난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받죠? 매일같이 해오는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자기한테 벅차다. 그 귀한테는 벅찼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군요. 맞대요. 하고 싶었던 일, 결혼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딱 여자 교황에 나왔습니다. 여자 교황의 키워드는 선생님 하더라고 하였죠. 아니면 이 국가 고시, 고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는 카드라 하였으니까 혹시 국가 고시, 뭐 고시 공부 준비, 뭐 자격증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암장은 보면 다 펼쳐지니까 메이저 카드는 한 장 한 장 펼치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음 장이 어퍼지가 있으면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렇지만 암장은 다 펼쳐지기 때문에 미리 펼쳐지는 순간 우리 마스터 분들께서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다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2번 여자 교황 옆에 바로 3번 여왕이 나왔죠. 여왕의 키워드는 보통 세무사, 회계사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 또 유아원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람 보통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였죠. 그래서 이제 국가고시고 공인이니까 국가시험이니까 혹시 회계사 시험을
보시려고 합니까?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전공이 원래 대학교 다닐 때부터 결혼 전에 전공이 뭐 회계사 쪽이래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을 보려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결혼과 같이 시험 공부도 중단이 됐대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나서 그 꿈을 펼쳐보려고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회계사 시험에서 합격을 하려고 어머니 집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 성적이 이상해져서 공부도 안 되고 어머니 뒷바라지 하기도 힘들고 잠을 못 자서 너무 본인 자신이 무기력해져서 공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는 참 굉장히 열심히 하죠. 이번 여자교황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공부? 회계사 공부. 공부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밑으로 보면 컵이니까 공부도 다 깨져가 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지금 딸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도 불안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됐고 딸은 딸대로 어머니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 불안정해서 공부도 안 되고 있다. 본인 자신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본인 자신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상태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본인도 이제 33세, 아니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결혼해가 젊은 나이에 이혼을 했어. 아직 젊으니까 국가고시에 도전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나의 꿈을 펼쳐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카드죠. 그런 키워드를 보여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까지는 별로 카드는 다 부정적인 카드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설명이 흐르는 이유가 컵 12번 거꾸로 매달린 남자 1번 마술사 딱 보면 불안정하다. 다리가 하나 없죠. 불안정하다. 컵은 깨진다. 흐트러져 있다. 12번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답답한 카드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경제적으로는 침체적이다. 돈으로서는 거리가 멀다. 다 돈과 거리가 먼 카드가 나왔다. 왜냐하면 돈 욕심이 이래 많은데 이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위에는 다 나왔습니다. 메이저 본카드에서는요. 암장까지도. 공부도 안 된다. 어머니 지금 조울증이란 이 병도 계속 심하면 심했지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우리가 호로스코프 벨라인 결말 카드. 결말 카드 이 세상에서 답을 구해봅시다. 내담자분께는 이 마지막 카드에서 결말을 주니까 아직 뭐 희망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호로스코프 카드를 한 장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46번 고독이 나왔죠. 이 고독은 키워드가 뭐 아주 부정적이죠. 외딴 성에 혼자 둥 떨어지가 있죠. 자, 구원의 손길도 받을 수가 없고 구조도 안 되는 상황. 어머니는 혼자 여기서 이분 암장에서 본인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주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나 혼자는 너무 외롭다. 외롭고 쓸쓸하라.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혼자 고독하죠. 그러니까 이 병 자체를 어머니가 혼자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와 현실에서 구분을 못하고 착각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너무 외롭다. 어머니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번. 이 8번 이 구별은 우리가 메이저 카드. 8번 정의 카드 똑같죠. 똑같이 보라고 이야기했죠. 혹시 어머니도 이혼하셨습니까? 귀하의 아버님께서는 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어머니하고 이혼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혼 카드가 나왔죠. 딱 이혼하였습니까?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성격도 아주 정직하시고 강하신 분인데 이혼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딸도 이혼했고 또 어머니도 처음에는 이혼했다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가셨다고도 말 안 했고 단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혼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어머니도 이혼하고 저도 이혼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뭐 집안의 친정의 내력일까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아주 성격이 강직하고 강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네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이 호로스코프 결말 마지막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내담자분께 설명하였습니다.
결말 카드에서 어머니 병이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가 나오니까 이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결말 카드 한 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자, 22번. 수다쟁이 나왔죠. 보통 까치라고 하는데 다리가 부러졌죠. 지금 현재 어머니께서는 마음이 공중에 붕 떴어. 몸과 마음이 다 흐트러져 있다. 몸과 마음이 다 깨져 있다. 왜냐하면 이 컵도 깨져 있다. 흐트러져 있다. 여기서도 다리가 부러졌죠. 그림에서도 까치 다리가 부러지고 뭔가 일이 안 된다. 시험에서는 우리가 키워드에서 볼 때 시험을 치실 때는 낙방한다. 뭐 사업하시는 분은 부도난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였죠. 완전히 부정적인 카드죠.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카드. 단점만 있는 카드. 그래서 어머니는 이 마음의 병이니까 어머니 본인이 안 고치면은 병은 낫지도 않고 성격도 더 거칠어지시면서 심하면 심했지 차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카드가 그런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어머니는 전체적으로 현실과 과거의 벽에 부딪혀서 구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혼자 마음의 병을 얻어서 조울증이란 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따님이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가 현실로 돌아와서 이거 살 수 있을 것이며 이 있는 성격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어떻게 해드리냐면 카드를 보면서 이 마음의 병이니까 드릴 답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제가 아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은요. 기하께서 어머니 마음을 알아서 어머니와 자꾸 대화를 하시면서 시험 공부는 좀 중단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험도 지금 이래 보시면 고시 공부, 회계사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컵, 수다쟁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래 공부를 보시게 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기하께서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시험은 낙방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어머니와 충분한 대화를 가지시면서 과거와 현실을 착각하지 마시게 어머니한테 자꾸 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머니하고 좀 외출도 하시고 밖에 나와서 좀 대화로 많이 풀어보십시오. 집에서는 대화가 안 될 겁니다. 밖에 나와서 좀 공기도 쉬면서 넓은 데 가서 자꾸 대화를 하십시오. 어머니가 혼자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니까 이런 병도 왔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마음의 병으로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됐고 모든 것이 안정이 안 된 상태니까 과거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생각을 하십시오. 과거와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기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차츰차츰 이 안정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것이 맞는 답이고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지금 과거와 현실에서 벽에 부딪혀서 헤매고 있는 거죠. 고독이죠. 혼자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죠. 왜? 돈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다. 남편도 없다. 남편이 없음으로써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런 상황도 어머니가 모르고 있지는 않고 알고는 계시는데 그것을 단지 외면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외면을 하고 있다. 외면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현실과 과거에서 자꾸 착각을 하면서 혼란 속에 산다. 그래서 이런 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카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너무 어려워하고 있죠. 과거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카드입니다.